표현을 애매하게 하다 만 것 같아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좀 볼게. 자, 102쪽, 104쪽. 'Cause elephant groups break up and reunite very frequently.' 자, 코끼리 애들이 서로 헤어지고 재결합하기를 매우 자주 반복하기 때문에, for instance, 가령 in response to variation in food availability, 걔네가 먹이를 이렇게 이용 가능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반응한다. 그러니까 없으면 흩어지고 있으면 모이고, 그죠? 그래서 reunions are more important in elephant society. 그래서 재회는 reunite에서 연결됐죠. 이게 중요하다, 더 코끼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다른 영장류들 애들보다, 그죠? And the species has evolved elaborate greeting behaviors. 그리고 그, the species 누구 가리키는 거야? 코끼리. 코끼리가 발전시켰다, 정교한 인사법을, 인사하는 행동을. 근데 그게 그거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거 관계되면서 계속적 용법이야, 알겠죠? 얘는 얘 꾸며주는 역할만 불과한 거지. 이거 그대로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저, 그러니까 너네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요? 선행사 수식. 선행사 수식. 선행사가 뭐니까? 그냥 앞에 나온 명사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지? 근데 관계대명사의 그럼 계속적 용법은 뭐라고 그랬어? 관계되면서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게 뭐냐면, 어, 사실 그거 이거 보고 얘기한 거야. 근데 얘나 얘나 큰 차이 없잖아, 해석하는데. 그냥 형식상의 차이만 있는 거잖아. 근데 니네 내신 공부하냐고, 이거 알아서 뭐 하냐고, 토익 할 때 해. 알겠죠? 지금 너네 독해하는 거잖아. 독해할 때 그냥 뭐라고. 원래 사실 계속적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근데 그것의 형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알겠니 이거? 그래서 이렇게 끊으시면 돼요. 자, reflects, 반영한다. 뭐를? The strength of the social bond. 사회적 유대의 크기, 강함의 크기. Between 뭐 사이에? The individuals, 코끼리들 개개인의 사이에. 알겠죠? Much like how you might merely shake hands. 거의 뭐랑 같다. 너가 아마 단지 손만 흔든다. With a long-standing, 오래된 acquaintance. 그때도 알겠지? Acquaintance 무슨 뜻? 지인. 이거 능률복합 있어. 알겠죠? 하지만 hug a close friend. 가까운 친구는 껴안는다고. 뭐요? You have not seen in a while. 오랫동안 보지 못한 대표네. 그죠? 둘이 대학교 다른 데 갔다 치자. 너네 둘이 지금 친구인데 나중에 군대 신병교대에서 만나면 겁나 반가울걸? 아, 나 곧 제주도 고등학교 친구 거기서 만났어. 깜짝 놀랐어 진짜. 세상 좁아. 너네 둘이 나중에도 친구 할까? 둘이? 손절한다고? 아, 그래. 익절일 수도 있잖아. and maybe even tear up. 뭐라고? 야, 이거 저번에 얘기했지? Tear up, tear up. 여기서 tear up이라고 발음하면 어떻게 한다고? 찢어버린다는 뜻이라고 했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Elephants may greet each other. 코끼리들은 서로를 인사할 거예요. Simply by reaching their trunks. 트렁크, 코끼리 코. 그거를 서로에게 맞대면서 into each other's mouth. 그 입에다가 넣는다는 거잖아, 코끼리 코를. 그걸 인사인데 possibly equivalent. 무슨 뜻 equivalent? 동등한, 동일한. 그러니까 equivalent를 보자면 그냥 너네가 뭐라 하면 돼? equal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랑 뭐가 같다? 저 human peck, 팩이 뭐라고? 이렇게 쪼는 거. 그래서 입맞춤, 가벼운 입맞춤. on the cheek. however, 그러나 반전이 일어났어요. however, after long absences. absence 무슨 뜻? 부재, 그죠? 긴 부재 이후에 members of family and bond groups greet one another. 그래서 각각의 가족과 그냥 유대 관계 집단에 있는 멤버들이 서로를 인사해 준다. with incredible theatrical displays. 뭔가 극적인 표시를 하면서. 극적이라는 게 당연히 뭐겠어? 겁나 반갑다는 뜻이죠. 그지? 오랫동안 못 봤으면, 그지? 인과 관계네. 오래 못 보면 겁나 극적이다. 그죠? 이 인과관계만 잘 조성하면, 구성하면 되지. The fact that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 싹 다 못 처리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알겠죠? 동격이고 나발이고 알 게 뭐야. 독해한데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intensity, 강도가
reflect the duration. duration 무슨 뜻? 기간. 그지? 그래서 of the separation. 이별의, 결별의, 분리의 기간을 나타냄과 동시에 as well as the level of intimacy. intimacy는 무슨 뜻? 친밀도? 친밀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게 드러내는 게 뭐냐면 또 suggest, 그러지 말고 런지시 드러내는 게 뭐냐면요. elephants have a sense of time as well. 코끼리도 시간 감각을 갖고 있구나, 인간처럼. 그치? 그러니까 오래되면은 격렬하게 반갑다고 하지. 그치? 자, 답의 공부 끝났죠? 어디입니까? 마스터키? 여기죠? 그래서 이번엔 A에 대한 마스터키죠? 아니지, 아니지. B에 대한 마스터키죠? separation이니까. 그리고 얘가 A에 대한 마스터키죠? 사실은 그냥 여기 쭉 하고 마스터키 한 번에 해도 돼요. 알겠지? 아니, 요양문은 마스터키가 두 개일 수밖에 없지. 왜? 빈칸 뚫린 데가 두 개니까. 알겠지? 뭐 겹쳐있으면 그냥 하나로 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분하고 싶으면 A,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어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다. 자, 요거 These greetings, 이러한 인사법이 strike a familiar chord. 코드가 뭐야? 방법. 방법? 너 말 잘했다. 네? 너 방법이라 했지? 네. 방법은 코드야 이거. 아, 네.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 드레스 코드가 뭐야? 그러니까 식당에 드레스 코드가 있다고 하면 뭐 하니? 보통 좀 되게 비싼 음식점 있지? 비싼 음식점에 러닝구 입고 가면 못 들어가게 해. 우리 드레스 코드 있다고. 코드는 규칙, 방법이란 뜻이야. 근데 이건 코드. 이 코드가 니네가 아, 우린 참 코드가 잘 맞아야 코드가 얘야. 그리고 너네 기타 칠 때 코드 얘기하죠. 그 코드가 얘라고요. 화음이란 뜻이야. 서로가 잘 맞는다. 그러니까 strike a familiar chord 하면 뭐야? 유사한 코드를 strike 때린다니까. 그래서 공감을 일으키다라고 하시면 돼요. strike a chord 공감을 일으키다니까 또 뭔가 유사점을 느꼈다는 거야. 아, 우린 참 코드가 잘 맞아네. 그래서 너네 COD 해버리면 박정희 같은 사람 되는 거야. 알겠죠? 국제자투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5번인 거 알지? 타이드랑 파일릿, 그지? 이건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자, 다 된 사람은 다음 장 논리독해로 오시면 되고요. 아, reunions. 이거 보일까? 잘 어때 보여? 잘 안 보이지? 다음에 좀 해상도 좀 높여서 올게. 나도 오늘 이거 처음 켜봤는데 아까 경악했어. 어쨌든 발음하면서 해줄게. Reunions. 얘가 뭐래? Important. 중요하대요. 그 다음에 Social Boundary 있죠? 그러니까 나 지금 그냥 뭐만 하냐면 흐름만 유지하는 거야. 흐름만 유지하는데 근데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하더니 however 그러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뭐 해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에너지 집중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 전환하는 걸 좀 연습해봐. 알겠죠? V체크를 하자마자 도식화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뭐야? 너네가 수능 때 느끼면서 풀라는 뜻이야. 표시하라고. 헨젤과 그레텔 마냥 집에 갈 때 돌아가는 길 읽히는 것처럼 표시를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국어 비문학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도식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어. 그럼 안 돼. 알겠지?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intensity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더니 아 강도가 뭐를 duration과 그다음에 아 duration of separation이랑 그다음에 level of intimacy 여기 있죠? 여기만 집중하면 되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중요한 데만 밑줄 쳐주는 거야. 왜? 너네가 에너지에 집중하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서 지문 되게 길죠? 이 지문 긴데 해서 너네가 A와 B를 찾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집중하는지만 연습해야겠지. 그래서 흐름이 되게 단순한 거야. 뭐 할 것도 없기도 해서. 알겠죠? 논리 구조가 그렇게 막 복잡한 게 없어서. 왜? 설명하는 글이어서 그래. 알겠죠? 단지 설명하는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3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3번하고 좀 쉬자. 알겠죠? 3번하고 좀 쉴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약문은 요약문 먼저 읽습니다. 그 요약문은 항상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한 줄 요약이야. 자, while the term sustainability, sustainability 굉장히 자주 나와요. 좀 이 그 지속 가능성, sustain이 받치다, 유지하다니까. 자, 지속 가능성이라는 term 무슨 뜻? 용어는 in the initial phase, initial 무슨 뜻? 초기 앞에, 알겠지? 초기 단계에서 sustainability는 was popular, 유명했대요. 뭐 사이에? A 하는 사람들 사이에. To be eco-conscious. conscious 무슨 뜻? 그래서 환경적으로 환경을 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A 하는 사람들. It later, while이니까, 그죠? 여기서 절근기죠. It later came to be used. It은 당연히 뭐 가리키는 거야? Sustainability.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나중에 came to be used. 사용되어졌어요. By those who would be 하려는 사람들한테. 근데 빈데, 아 이거 딱 봐도 동사하고 목적인가 봐. 그지? 타동사인가 봐. 그들의 pro-environmental. pro가 무슨 뜻? 앞에. 그래서 뭐냐면 앞장서서 쭉 끌고 간다는 뜻이 있어서 그 찬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네 pros and cons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찬반 양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pro가 찬, con이 반이 알겠지? pros and cons. 그래서 친환경적 생각을 B 한대요. 됐지? 이것만 읽어도 좀 싸하지 않아? 이거 너네 사회 공부한 친구들은 다 알 거라서. 그래서 이건 소재가 좀 익숙할 거야. 정답률도 겁나 높습니다. 나는 그냥 감히 생각하는 게 얘가 만약에 2, 30번대에 있었으면 정답률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순서대로 푸는 애들 시간 없어도 놓친 애들 많거든. 40번.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 40번이 의외로 꿀템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겠지. 그래서 40번 먼저 풀어버려. 쉬우니까. 자, After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Conference. Conference 무슨 뜻? 회의. 알겠지? 함께 모여서 얘기하는 거야. In Rio de Janeiro in 1992. 자, 1992년에 리오데자네이루 위해서 한 환경회의, UN의 환경회의. 그래서 이거 아마 한국 세계지리 같은 거 하면 배울걸? 그래서 이 컨퍼런스가 made, 이렇게 하면 되죠. The term sustainability widely known. 이렇게 하면 너네 그 구문 분석하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이게 뭐야? 지속 가능성이라는 UN이 만들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려지도록 around the world, 세계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구문분석 고전적인 방식으로 해줄 테니까 만약에 문장 잘 못 읽는 친구는 이거 표시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게 싹 다 S야. F는 뭐고? 접속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끊기는 포인트야. 근데 여기서 주어가 이렇게 기니까 너네 딱 뭐만 집중하면 돼? 이거. 그러니까 독해할 때 내가 뭐라 했어? 에너지 집중이라고 했잖아. 다 읽을 하지 말고 핵심만. 아, 컨퍼런스가 sustainability를 널리 알리게 했다. 자, the word became a popular buzzword. 그래서 저 단어가 buzzword, 유행어가 되었다. By those who wanted to be seen as pro-environmental. 친환경적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유행어가 됐대. 근데 who did not really intend to change. intend 무슨 뜻? 의도하다. 뭐뭐 할 의도를 하다. 그래서 변화하려고 의도를 진짜 안 한 놈들. Their behavior. 뭐야? 유선자란 뜻이잖아. 그지?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죠? 필터는 무슨 뜻? 몸이 착하다. 단어를 안 외우면 개털리는 문제. 알겠죠?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refused 해버리면 반대되죠. attempted는 그냥 개소리죠. 안드로메다죠. 골랐어도 2번 골랐어야죠. 맞죠. 딴 거 골면 안 되죠. 자, it became a public relations term. 너네 저 PR이라고 그러잖아. public relations 줄여서 PR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 PR의 시대 막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대중들한테 알리는 걸 PR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보통 뭐 PR하면 홍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을 뭐 했다? 좀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용어가 됐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용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an attempt to be seen as abreast. abreast가 뭐야?
뭐뭐와 나란히라고 갑조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뭐래? Abreast with the latest thinking of what we must do to save our planet from widespread harm. 널리 퍼지는 wide 널리 spread 퍼지는 유해한 것으로부터 우리 지구를 지켜야 된다고 반드시 할 무언가에 대한 가장 최근의 생각과 함께 나란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라는 그 시도래요. 같은 말이네. 그죠?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냥 이런 생각을 나는 하고 있어 라는 수준에 그친다는 거잖아. 그치? 계속 같은 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의식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흐름 놓치잖아. 그치? But then, 그리고 나서, 하지만 in a decade or so, 뭐 십몇 년 지나고 나서 some governments, industr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started to use the term in a serious manner.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용어는 진지한 방법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Actualize disregard. Disregard 무슨 뜻? 무시하다. 무시하다. 개소리죠. 1번이네. 개쉽죠? 빨리 풀어야 돼요. 왜? 마스터 키 속전속결할 수 있게 해놨잖아. 소재도 쉽잖아. 이번엔 조금 너네가 아마 틀린 사람 몇 없을 거야. 틀렸더라도 별로 없을 텐데 마스터 키 만약에 잡는 거 실패했다.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속전속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알겠지? 자, 그래서 in the United States, 미국 얘기해서 왜 한 거야? 예시. 뭐 예시? 네. 이거 예시 들라고 한 거야. 예시, 알겠지? 미국에서 a number of large corporations appointed a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무슨 뜻? 바이스가 붙으면 이게 부란 뜻이야, 부. 바이스가 가짜란 뜻이거든. 그래서 가짜 대통령, 그러니까 부통령이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vice president for sustainability.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의 이건희 부회장, 부회장이 영어로 vice president 알겠지? 아니면 vice chairman 알겠죠? 그래서 sustainability를 위한 부회장, 부사장 같은 애들을 임명한대.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 특히 누구? 애플. 애플 이번에 또 깝치면서 그거 했잖아. 그 충전기 안 넣어준다고. 근데 그걸 또 삼성이 그대로 따라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성 애플 사면 충전기 안 들어있을 거예요.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소리죠. 이제 왜냐면 아이, 그러니까 너네 산업에 생명주기라는 게 있어. 산업에 자동차는 내연기관 그 엔진 있잖아. 그게 이미 100년 전에 거의 끝났거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전기차 만들잖아. 전기, 수소. 이제 이거 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랑 전 세상이 발칵 뒤집히겠죠. 테슬라가 뭐 작년 50만 대 팔았다며.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운전면허 따고 차 살 때면 이제 진짜 전기차로 바뀌겠죠. 아이폰이 세상 크게 바꿨잖아. 이제 그 다음이 차야. 왜냐면 얘네는 생명주기 다 끝났거든. 그러니까 아이폰도 이제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단가를 줄이는 거야. 생산 단가를. 그래야 수익성을 유지하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데 이런 거 저 뭐야 독해 자주 나니까 꼭 알아. 이런 거 경영경제가 꼭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 자, not only A but also B 그거 얘기하겠죠. Not only were 그래서 너네 not only 나오면 어떻게 돼? 이거 도치되는 거 아시죠? were these officials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 여기서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들 그지? 이러한 애들이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대요. How their companies could profit by producing green products 친환경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어떻게 이익을 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대. 애플이 한 게 그거였죠. 하지만 they were often given the task of making the company more efficient. 좀 더 효율적인 회사로 만드는 업무를 받았대요. By reducing wastes and pollution. 쓰레기랑 오염을 줄임으로써. And by reducing its carbon emissions. 정확히 애플이 하는 것도 이번에 내가 봤을 때 애플 얘기하는 것 같아. 애플이랑 막 그런 애들. 특히 애플이 여거 갖고 많이 줄였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 플라스틱 안 쓰잖아 잘 애플 애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소재가 쉬우니까 여기까지 보고 바로 흐름만 잡을게. 자,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who did not really intend, did not. B
be seen a breast as a breast. 그러니까 이 나란이라는 걸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놓고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대립시키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한다? 가식. 그래놓고 in a serious manner. serious하게 했다. 동그라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시죠. 그러니까 똑같이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똑같다. appointed a vice president for sustainability. 그러니까 appointed랑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네. 알겠지? 이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진지.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끝. 좀 하십시다. 50분에 바로 시작할게. 핵심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아까? 해석? 어. 나 스토키나 이런 것도 잘 잡는 것 같은데 항상 성지에서 엉뚱하거나 그러면 해석도 잘 돼? 완전히 안 되는데 그래도 큰 흐름이 파악된다거나 이게 뭔가 이 문제가 스토키겠구나 싶은 거는 괜찮은데 항상 성지에서 어렵다고 해야 되나? 성지 보는 게 어려워. 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스터키를 찾으면서 해석해 나가는 그 방식이 나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선생님을 들어보면 비슷하구나. 어. 문제 풀는 거 보면 약간 많은 것 같아. 문제 풀이와 연결이 안 된다. 네. 손재의 단어도 약간 어렵기도 하고 문제 푸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 일단 너가 하나는 얘기했어. 자, 당연히 현재에 있는 단어가 뭐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유의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안심시켜주면 오늘부터 9월 모의고사까지 넌 패스 한 번도 안 받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늘 뭐 받으면 어때? 그러니까 오늘 정리 해체하면 되잖아.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두 번도 실수할 수 있고. 근데 세 번부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야구랑 똑같죠. 세 번 못 쳤으면 나가라 이거 아니야. 뭐든지 그래. 세 번째부터는 야시 없는 거죠. 두 번까지는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너 많이 낭떠러지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한 번 했으면 됐다는 거지.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죠. 이번엔 단어를 여태까지 빡세게 외운 적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야. 단어를 알아봐. 안 틀리죠. 내가 너네랑 똑같은 문제 푸는데 나는 맞고 너네는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너네보다 단어 많이 하니까 뭔가. 단어 때문에 문제가 많아. 일단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너가 얘기했잖아. 방금 뭐 이거. 그러니까 이거의 가능성이 높은 거 보였다.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좀 시간이 걸리겠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 미드라이트 된다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되지. 내 문제는 이제 너네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 나 말고 네가 너를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면서 다른 단어 안 하는데 난 왜지? 그건 개 방법이고 네 방법이 아니다. 요즘 여기 왜 안 되는 거야? 성공하려고 안 되는 거야? 성공하는데 방법은 제 방법이야.
극단적인 걸 해줄까? EBS 이제 너네는 의미가 없는데 EBS 연계됐을 때는 EBS에서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잖아?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야. 수련특강 1강부터 끝까지 싹 다 외우는 거야. 1등으로 나와. 이거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이 메가스타에서 재수한 애가 그렇게 본 거 있어. 중앙대 간호학과 나왔어. 지금 대학과 만나. 모르겠네. 개 잘 갔죠? 수능 4개 틀렸는데. 4개 틀려요, 중앙대요? 아, 우리 때 너무 쉬워. 내가 7개인가 8개 틀렸거든? 근데도 못 갔어, 내가 중앙대. 난 내가 되게 잘 본 줄 알았지. 원점수는 뭐 박살 났으니까, 진짜 잘 봤으니까 64, 100 많이 됐으니까 수학이 88이긴 했는데 수학이 88이라고 좋은 데 못 가더라. 그러니까 문과, 이과 통틀어서요 수학 박사라면 서울 좋은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1, 2, 1 2 아니다. 더 극적으로 해볼까? 1, 1, 2. 여기서 대학 제일 잘 가는 애는 얘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저게 구, 구. 아, 구경, 국수, 영. 얘가 1위. 얘가 2위. 얘가 3위. 국어를 배운 거야? 아, 잠깐만. 너무 잘못 읽었네. 1, 2, 아니지 2, 3 이렇게. 수학이면 전대 못 가. 내가 그랬고 내가 얘기했잖아. 모든 과목 다 합쳐서 국영수 사탐 두 개 다 합쳐서 7개 틀렸거든? 근데 서성은 못 갔어. 난 당연히 서성은 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성균관대 이제 막 끝머리 인문대학 있잖아, 거기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 드디어 성균관대의 꿈을 이루는 거야 내가 했는데 개박살 났어. 그냥 불합 그냥 광탈이야. 그냥 너는 오지 마라, 너 같은 냄새 나는 데 싫다, 이런 느낌이었어 거의 성적이. 그때 다 늙어서 그런 거야. 아니 물수능이어서 그렇긴 한데 네. 지금도 그래. 근데 서울권 상위는 있잖아 수학 못하는 애 극혐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수학이 반영률 막 35 이러잖아 인서울이. 건대 이상이. 그러니까 건대 이상부터 상위권 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건대 이상은 그리고 망할 리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저출산이다 뭐다 해도 건대 이상은 절대 안 망해.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명문대거든. 근데 요거는 좀 그러니까 영어 1등급 만약에 니네 인서울 최상위 인문대를 가겠다, 공대 인문대 가겠다, 영어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왜? 라이벌 다 1등급일 거거든. 그래서 안 중요하다는 거야. 서성한 거라는데 영어가 1등급 아니라고? 여태까지 뭐 했어? 막 이래 걔네. 그 입시 컨설팅 그러면서 인서울 한다고? 무리인데. 그러니까 걔네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영어를 하루에 1시간, 2시간만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구해와야 돼. 이제 어떻게 느껴? 국수가 박살 나 있으니까 영어를 끊는 거지. 너네 보고 영어 끊지 말라는 그런 구닥다리 싸구려 멘트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그러니까 너네 빨리 올려야 돼, 성적. 인서울 한 서성만 가고 싶으면 수학 미친 듯이 하셔야 돼. 1등 안 나면 못 가서 정말. 1등급 안 나오면 적으셔야 돼요. 왜? 영어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이과는 2등급 맞아도 돼 솔직히. 수학이 1이면 국어는 뭐 그러니까 이거 1, 2가 안 나온다 그러면 건대 이상은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2등급이 하나라도 있으면. 근데 이거는 수학 바뀌어가지고 문과는 2등급 맞으면 전교 1등급이랑 좀 비슷할 거고. 뭐 그런 분석은 뭐 타당하죠. 타당한데 까봐야 아는 거고 2등급이랑 1등급이 비슷하다라는 거는 그냥 잠정적 추론에 불과한 거긴 해. 그리고 너네 1세대는 시험이 그리고 쉽게 나와. 그 점수가 인플레어가 날 가능성도 있고 문과는 끽해야 확통이잖아. 근데 그리고 수원 그게 표점이 올라가냐면 이네가 이제 이과에다가 수원 수트를 공유하거든. 그래서 그러면 쟤네도 풀 수 있는 수트 문제를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니네 미적분이 괴랄하게 어려워질 거야. 쟤네도 풀어야 되죠. 쟤네도 푸는데 문과 애들이 풀 수 있는 도안수야로 그냥 풀 수 있는 정도를 낸다? 아 절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확통이나 미적분 투냐 이래? 미적분? 아 그러네. 미적분이랑 걔네 기하랑 얘네는 그냥 사이드 디시니까 하나 정도 얻게 되겠지. 그리고 문과는 다시 한번 그냥 확통이잖아. 아,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경우의 수나 확률을 어렵게 내는 거지. 나머지 쉽게 내는 거지.
같은 의미 없습니다. 니네 100점 5문제인가 나오지 않아? 그 선택 광고에서? 8개인가? 8문제? 거기서 2점짜리 하나라고 쭉 다 3점 2개, 4점이 정도 떴었다? 4점짜리 하나 아니에요? 하나요? 4점짜리 하나인가? 선택 광고? 네. 아니, 선택에서 킬러 2개로 알고 있네. 킬러 2개로 4점짜리 나오지. 어쨌든 킬러 4점인가? 킬러가 4점인 거지만 킬러는 정함수의 활용이나 정적분을 활용해서 내겠지. 늘 그랬어. 아니면 삼각함수에서 내던가. 수혈이 킬러로 넣을 때 수혈킬러는 우리 때나 나오지. 너네 수혈 다 보셨잖아. 니네 이제 멱함수랑 아 멱머시기랑 멱수혈인가? 그거랑 그 다음에 뭐 다 피부나치수 이런 거 싹 다 빠졌어. 수혈 거의 반 병신됐잖아 지금. 수혈의 극한도 니네 그 기억 그 미적분 넘어갔고. 수혈은 어렵게 안 할 것 같은데? 수혈은 누가 하는데? 자, 각설하고 저거 뭐야 3번, 4번 보자. 아무튼 뭐 결론은 인성을 상위에 가고 싶다. 수학 열심히 하셔야 돼요. 뭐 범진이 상관없, 범진이랑 효진이 상관없는데 나머지 3분, 아 4분 수학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4번 Due to the fact that 자 사실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이 뭐냐면 people tend to favor. favor는 좋아하다. 그러니까 우호적이다. more a 아웃풋에 틀린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많고 있어. 쏘리. 자, 자 4번에 1번. 5번에 1번입니다. 이쯤 되면 뭐 느끼는 거 없어? 어, 왜 답이 다 1, 2번이지? 막 이런 느낌? 네. 근데 작년 수능 3번이었어. 야, 니네 인생이 뜻대로 안 돼. 이렇게 누가 알았냐고. 내 수능 때 최초로 답이 1번이지. 야, 너네 문장 삽입 있잖아. 니네가 통계 내보면 답이 1번이었던 적이 없었을 거야. 야, 일단 4, 5개년 수능에 문장 삽입 30번, 39번 1번이었던 적이 없어. 나도 고3 때 옳았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3, 4번 골랐는데 아, 3번 아니면 4번이겠지 했는데 수능 집에 와서 그 최장이 1번이야. 93년부터 시행한 수능 영어 중에 단 한 번도 1번이 아니었는데 그게 내 수능 때 1번이었다고. 2010년 때. 그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아, 개 같은 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주 보러 갔더니 10대 때 난 뭘 해도 안 된대. 아, 그러구나. 재수하라는 소리였구나. 신나는 마음으로 재수했죠. 20대 때부터 좀 풀린 것 같아, 인생. 확실히. 때는 진짜 뭘 해도 안 됐어. 나는 뭔가 잘하고 싶었거든. 나도 열심히 했어. 니네 뭐 8시간, 10시간씩 하고 뭐 못해도 대여섯 시간씩 할 거 아니야 요즘. 나 그렇게 했어 똑같이. 성적이 아예 안 오르는 거야. 어, 수학도 인터넷방 200만 원 쓰고 막 그랬는데 안 올라. 근데 재수했죠. 재수하라는 건 아닌데 뭐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근데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냥 뭐 하시면 돼요? 군대 갔다 오시면 돼요.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자, 그래서 A를 더 선호하는데 Fast Fuels는 더 뭐 한다? 재생에너지보다 B 하대. 에너지 얘기 나오네? 그죠? 그래서 Alternative 대안이죠.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대안 In regards to 뭐에 관하여 라고 하면 되죠. In regards to는 자주 나와요.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The distance, 거리, between input and output. input, 입력, output, 출력, 그지? input 대비 output의 이 거리가, 거리에 대해서 얘는 B하고 얘는 A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막 거리 나오고 난리 났네. 좀 어렵네. 틀린 사람. 어? 아, 효진이? 나머지는 다 맞았어? 마스터키 어디 잡았어? 나머지는? 저도 마지막 문장. 저도 마지막. 범진이는? 마지막 문장만? 그냥 대박이었거든. 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하면 A를 못 풀 텐데. 그 맨 위에. 맨 위에? 예. 어 이거 두 개 찾아야 돼요. A랑 B가 찢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네 한 줄 요약 문제는 마스터키 하나를 못 잡아. 1, 2번은 하나 잡았잖아. 왜냐면 공격기 A, B가 같이 써서 그런 거였고. 4번처럼 이제 찢어지기 시작할까. 그래서 A, 그러니까 40번은 A, B의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그럼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 정석이 4번입니다. 4번은 맨 앞 문장이랑 맨 마지막 문장이야. 당연히 이렇게 출제하겠죠. 왜? A만 보고 풀게 하면 이거 왜 내? 시간 못 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A는 여기, B는 여기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읽게 하라고. 그러니까 44번 문제는 40번 한 줄 요약 문제에서 가장 정석이야. 4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맨 앞에 discount, distant 아웃풋에다 마스터키를 못 잡으면 A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A는 얻어 걸린 거야, 만약 그러면. 난 저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dvantages. advantages. 이런 대로. 보니까 다음 주 토요일쯤에는 트렁크 끝나겠는데 브랜치 가겠네, 그죠? 빨리 끝냅시다 이거. Biological organisms, including human societies, both with and without market systems, discount, distant, output, overdose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based on risks associated with an uncertain future. 구조 잘 잡아야겠다. 위험하네, 그지? Including은 전치사로 보세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냥 중간에 꼽살이 낀 애죠. 일단 논 외로 쳐. S, V, 디스카운트 무슨 뜻일까? 니네 흔히 말해서 DC 안 돼요? 이거 연예인 DC 안 돼요? 막 이러잖아. 디스카운트는 깎는 거야. 네, 요거 여기에 맞춰서 써볼게. A over B. B보다 A를 평가절하하다. 긍정 부정. 부정. 알겠죠? 되죠? 자, 시장 시스템이 있든 없든 둘 다 인간 사회는 사회를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막 원시인 부족들 다 포함해서, 그냥 우리 지금 자본주의 선택하지 않은 애들 다 합쳐서 그냥 모든 인간 사회는 그걸 포함한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 그러니까 괜히 어렵게 얘기한 거야. 그냥 인간이라고 해. 근데 알겠죠? 이거 다 뭐 하는 거야? 괜히 어렵게 쓰는 거야. 니네 읽을 때 못, 기선제압 못하게 하려고. 왜? 마스터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턴트가 뭐야? 먼 아웃풋, 먼 출력값을 디스칸 평가절한다. 뭐보다 available at the present time, 지금 현재 시간에 이용 가능한 애들보다 먼 애를 평가절하한대요. distant랑 present랑 어때? 대립이죠. 근데 뭐를 더 discount 한다고? 먼 거 뒤집으면 되네. 그러니까 먼 것을 디스카운트 한다면, 그러니까 뭐랑 같은 말이야? 가까운 거 좋아하는 건 같은 말 아니야? 페이버네? 좋아하는 거네? 더 가까운 거 immediat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됐죠. 이제 논리적 해서 다시 봅시다. 자, 뭐에 기반해서? Risks associated.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뭐와 관련된? 불특정한 미래와 관련된 위험에 기반해서. 알겠지? 그래서 현재 있는 애보다 먼 애를 더 평가 가치를 절하시킨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 누가? 인간이. 이러면 되죠? As the timing of inputs and outputs varies greatly depending on the type of energy. 자, 에너지의 유형에 따라서 라고 해석하면 돼.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 라고 해석하시면, 이거 한 적 있잖아 최근에. 뭐뭐에 따라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정빈이가 승기한테, 야 너 오늘 PC방 갈 거야? 딱 봐서? 영어로 뭐라고 할까? 봐서 C? C로 해라? 이런 거 뭐라고 할까? It depends. 이따 봐서. 알겠죠? 이거 듣기에 간혹 나와. 알겠지? 그래서 depend가 뭐뭐에 따라 다르다라는 뜻이야. 의존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에너지 유형에 따라서 크게 다양하다. 인풋이랑 아웃풋의 타이밍, 시간이. 알겠죠? 그래서 there is a strong case. 그래서 강력한 사례가 있대요. To incorporate time. incorporate 무슨 뜻? 비협력입니다. 네, 기억이 아니. 통합시키다. 자, to 뒤에 동사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동사죠. 통합시키다. 능률복화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통합시키는 강력한 배경이 있답니다. 얘네가 시간이 다 다르니까. When assessing energy alternatives, 에너지 대안들을 평가할 때 하고 for example는 당연히 뭔가 이거를 연결하면 될 것 같지 않니? 그지? 예를 들면 the energy output from solar panels or wind power and engines. 재생 가능 에너지 예시된 거네. 그지?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풍력 이런 거의 아웃풋을 풋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풋마이크 웨어리네.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 재생 에너지에서 이렇게 속해. 알겠죠? 관계 부사의 계속 주문법이죠. 그럼 관계 부사는 뭐랑 같은 거야? 접속사 플러스 부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거기서 이러면 돼. 누구? 얘네들.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대부분의 투자는 일어난다. 뭐 하기 전에? They begin producing. 걔네가 직접 생산을 하기 전에. 여기다 S 처리 왜 했을까요? 얘는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알겠죠? 흐름 놓치면 안 돼요. 구문 독해 못하게 해서 흐름 조질하는 교수의 악랄한 행위에 낚이시면 안 돼요. 동사 어딨어? We need to be assessed differently.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누가? 에너지 아웃풋이. 어디서 오는들? 신재생 에너지에서 오는. 신재생 에너지의 아웃풋은 평가가 달리 되어야 할지 몰라요. 뭐 할 때? Compared to most fossil fuel extraction technologies. Extraction 추출. 그래서 화석연료 추출 기술에 비교했을 때 얘는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시간을 통합한다는 게 아 다르게 평가한다는 거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시간을 뭐에 서로 다르게 보니까 하나로 합쳐서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됐을 거야. 연결 안 해도 되죠. 왜? 연결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으니까. 이제 그 연결점이 약하니까 너무 연결하려고 애쓰지는 마. 알겠죠? 안 되면 그냥 넘겨도 돼요. 솔직히 여기서 연습하지 마. 내가 연결점 명확하게 잡히는 거 앞에서 많이 해줬잖아. 무수히. 그거 연습해. 여기서 하지 마. 자, where a large proportion of the energy output comes much sooner. 또 나왔네. 뭐야 이거? 근데 거기서 누구? 예. 화석연료에서는 큰 에너지 아웃풋의 비율이 꽤 빨리 와. 그리고 더 큰 비율이 인풋이 is applied 적용돼. 뭐 하는 동안에? 추출 과정 동안에. 그러니까 니네 신재생 에너지가 왜 잘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 욕을 먹는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욕을 먹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다 없애자. 신재생으로 돌리자. 그거 지금 반대 어마어마하죠.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저거 만드는 기술이 세계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핵미사일 만들려고 하고 1년 안에 다 따라잡을 수도 있어. 우리 진짜 잘 만들거든. 그래서 그게 국가 경쟁력이기도 했는데 이걸 다 버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할 때 항상 반대 근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웃풋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때? 그럼 그거 다 비용이 올라가겠지. 그 비용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그러니까 제발 깝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반대 사람들의 입장. 찬성은 뭐다? 지금 기후변화 봐라. 이러다 진짜 우리 엿된다. 지금이라도 고쳐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 빵으로 만들자.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고 있어 지금. 유럽은 이미 좀 있으면 내연기관차 못 팔아. 지금 올해부터 못 팔아. 왜 현대 이번에 전기차 나왔잖아. 아이오닉 5 해가지고. 현대가 왜 그렇게 서둘렀냐면 유럽에선 이제 내연기관 디젤 휘발유 2차 못 팔아서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그 막 그랜저나 이런 차 있지. 디젤 다 없어졌어. 이제 가솔린밖에 없어. 가솔린 하이브리드 막 이렇게. 이제 이게 국제적인 추세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온 거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전을 버린 겁니다.
또 대통령 또 바뀌고 정권 바뀌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사실 이거야. 인풋이랑 아웃풋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개꿀이지.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석탄 떼면 돼. 그냥 화력 발전소 미친 듯이 때리고 원전 미친 듯이 돌리면 되지. 삼국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그게 우리 내가 2010년에 배웠을 때 한국 우리 원자력이 전체 에너지 23%야. 그러니까 이거 빵 되고 신재생 에너지 10년 전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 1%였거든. 그러니까 이걸 23으로 늘린다는 거잖아. 근데 돈이 이만큼 든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게 국론이긴 해 사실. 뭐가 정답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우리가 내는 돈이니까. 그죠? 우리가 다 내야 되는 돈입니다 솔직히. 지금 어른들은 다 은퇴하니까. And not upfront. Upfront 아까 선행 투자였지. 그러니까 미리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그냥 인풋 때리면 바로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치? 끝났죠 여기서. 따라서 fossil fuels는 특히 오일이랑 천연가스, 석유랑 천연가스는 in addition to having energy quality advantages. 당연히 에너지 퀄리티가 좋겠죠. 저 뭐야 태양열은 못 쓰지 비 오면. 그죠? 그리고 수력 이런 거 물 세기가 안 세면 못 쓰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당연히 떨어지겠지. 얘는 그냥 어때? 일관적이죠. 그지? 후쿠시마처럼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절대 박살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퀄리티도 좋고요. 장점. 요 과론 생략할게 예시니까. Over many renewable technologies. 그래서 얘네들보다 더 퀄리티 어드밴티지가 많다. 그리고 여기 특히 also have a temporal. 야 저번 했잖아 이거 temporal 뭐야? 정말? 제목 1번 가봐 빨리. 누구 아무나 빨리 가봐. 얘들아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알겠죠? 너네 복습이 되게 변태 같아야 돼. 내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제목 1번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어? 기억이 안 나? 복습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다 차치하고 영어는 꼭 그래야 돼. 영어는 많이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좀 변태적 집착하듯이 공부해야 되는 게 어디냐면 국어, 문학, 영어입니다. 여긴 좀 변태여야 돼. 막 정철의 송민국 했는데 막 갑자기 읽고 있어야 된다고. 아 이거 주제는 뭐고요? 앞에서 막 이렇게 주제를 주셨다. 이거 변태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수능 때 망해. 진짜로. 알겠죠? 템포럴 뭐라고 하는데 어? 뭐지? 어디서 봤는데 일시적인 이런 순간 템포럴이랑 헷갈린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뭐 다른 지문 가져왔어? 3년 전 수능이야. 니들 수능이어라고 생각해보라고. 템포럴이 여기 순어랑 이거랑 연결하셔야 되는데 템포럴 몰랐다. 연결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알겠죠? 아찔해진다고요. 그래서 너네 영어 그래서 영어 복습을 변태처럼 해야 되니까 여기다 내가 칸 뚫어준 거야. 복습하라고. 니네 옛날에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다닐 때 그 포도에 색칠한 것처럼. 남자애들은 솔직히 보에다 다 색칠하고 가서 친척하는 거 국룰 아니었어? 나는 무조건 그랬는데 피아노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내가 좀 문제아였어 솔직히. 막 포도 막 다 색칠해서 학원 가고 쳐보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치고. 내가 이렇게 좀 삐대는 학생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너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진짜 변태가 되셔야 돼 알겠지? 아 나 이거 몇 번에 그러니까 주제에 몇 번에서 봤던 단어다. 이렇게 안 되면 복습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적어도 우선순위 상은 그러셔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어카운트 포 보실 때. 자, 몰랐죠? 이거 꼭 알아. 뭐 알아둬야 돼.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뜻이야. 저까지 잡으면 바로. 아니, 그냥 한번 해석해보자. 'Also have a temporal advantage' 또한 시간적인 이점을 갖는다. 뭐한 이후에 'Accounting for human behavioral preference' 인간의 행동 선호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거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after 섞어서 그냥 절처럼 해석하면 돼. 분사 구문이니까 'For current consumption return' 그래서 소비 대비 아웃풋,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야 이거. 알겠지? 인풋 아웃풋에 현존하는 그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나서. 이거랑 이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A는 아까 뒤집어서 이미디어 찾은 거 봤죠? 딜레이드 하면 큰일 나죠.
어벨럽은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지. 근데 어쨌든 요거 3, 4, 5는 다 틀렸고 1번, 아 B를 보면 경쟁적이냐 비싸냐잖아. 여기 B는 누구야? 파스 퓨얼이 재생 에너지보다 더 당연히 뭐 해야 돼? 어드밴티지 해야 되죠. 좋아야 되지. 비싸다 부정이잖아. 탈락 1번. 컴페레를 경쟁력 있는 이란 뜻이야. 답 1번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키 왜 이렇게 잡은지 알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흐름 봅시다. 디스카운트 한다. 디스턴트 아웃풋을. 그리고 베리즈 한다. 그리고 인코퍼레이트 타임 한다. For example, 예시네. 그래서 예시는 앞 내용과 뒷 내용 같으면 되죠. 대응시켜 봅시다. 자, 흐름만 볼게. 자, 이전에 일어난다. Happens before.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난다는 게 뭐야? 시간이 다르다는 같은 말 아니야? 그죠? 그리고 much sooner, 곧 일어난다. 시간이 다르다는 것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투자 그 전에 일어나야 된다.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얘는 그 전에 일어나야 되고 얘는 곧 있으면 아웃풋 나온다. 시간이 다르니까 나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 두 개 여기서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temporal은 이 vary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위에서 시간의 개념을 통합한다랑 같은 말이죠. 알겠죠? 시간을 통합하자는 게 뭡니까? 시간에 따른 속성이 다르니까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에너지별로 시간적 속성이 다르니 시간은 고려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게 주장이죠. 이거 그 얘기야 이거. Incorporate time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문에서 너네가 1차원적인 독해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이거 굳이 하려고는 하지 마. 그냥 이해시켜주려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거니까 차라리 equal 해가지고 동등한 흐름이다라는 걸 연결하는 건 사실 여기선 하지 마. 알겠죠?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이거는 오히려 뭐 하시냐면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십시오. 알겠죠? 정답률 73%씩이나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자, 됐죠? 5번 봅시다. 5번 다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5번도 친숙한 소재야. 그러니까 40번은 되게 사실 좀 EBS에서 연계돼서 내는 경향이 있고 너네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특히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답의 근거 A, B 이렇게 끊기지. 그래서 아마 내가 저 뭐야 전략서에 써놓은 거 본 사람은 알겠지만 뭐 사회문화 막 이런 얘기 해놨잖아. 사회문화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막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끊기는 경우가 많아 사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와 관련된 구성을 구축하기가 쉬운 게 당연히 뭐야? 사회죠. 사회문제와 관련된 게 40번에서 그래서 많이 나와. 보통 뭔가를 설명하기보다 설명을 하려면 A랑 B가 서로 병렬관계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병렬관계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조금 나오기는 해. 이것도 근데 이거보다 이걸 좀 더 선호하는 게 이게 좀 더 교육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 40번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인과거나 병렬이거나 그래. 그러니까 개념이 두 개 나오는 경우 있지. 이거거나 인과거나 이렇게. 알겠죠? 개념 흐름만 잘 보시면 돼요. 40번은 그래서 마스터키만 두 개 잘 잡으면 됩니다. For indigenous peoples. 자, indigenous 무슨 뜻? 통합? 토속. 아, 토속.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토속. 원주민. 피플 내가 뭐라고 했어?
민족. 민족. 그지? 그래서 people을 복수 이러 이 우리 하, 우리를 아예 하나로 보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토착 민족들한테 숲이 뭐 한다? 딱 봐도 플라스트가 핵심 소재죠. 숲이 기능을 한다. A의 소스로서. 그러니까 A 한 자원의 소스로서. 알겠지? 역할을 한대요. 반면에 내셔널과 글로벌 퍼스펙티브스는 우선시한다. 숲의 B를. 뭐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인과가 아니라 병렬이죠. 잘 봐. 인디제너스랑 내셔널 앤 글로벌이랑 찢어지지. 이 두 개 찾으면 돼. 근데 와일드니까 뭐야? 대조. 그죠? 그냥 이런 감각을 익히시면 40번 문제 풀 때 좀 많이 편하겠죠, 그치? 근데 아마 너네 수능 때 못 느껴.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건 임의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 너네가 무의식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습을 뒤지게 하셔야 돼요. 그냥 많이도 아니고 뒤지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 영어 공부 사실 내가 팁을 좀 드리면 너네가 이걸 습관하셨으면 좋겠는 게 자투 시간을 좀 제발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너네 솔직히 이제 단어에 대한 인풋 조금 줄었지? 효린이랑 효진이 빼고는 솔직히 외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바퀴 도신 분들은 좀 낫지 않아? 뭔가 억지로 끄덕인 것 같다. 줄어야 돼. 계속 줄어야 돼. 알겠지? 그럼 그게 남지 시간이. 그거 다 여기다 꼬라박아. 듣기 아니 독해하는 데다. 알겠죠?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본 놈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 Perceptions of forest use and the value of forest as standing timber vary considerably from indigenous peoples to national governments and western scientists. 그치? 초반 기선제압 잘하면 이게 이해가 되죠. 아, 얘가 다양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여기까지가 싹 다 주었는데 perception 인식이 다양하다. considerably 무슨 뜻? 사력이 상당한. 사력 있게 맞을래 진짜? 네. considerably 사력 깊은. considerable은 상당한. 상당히 다르다. From A to B. 그래서 토착민부터 국가, 정부, 그리고 서양 과학자들. 하여튼 이 서양 과학자들, 코쟁이들, 하여튼 이선자들, 그지? 자, 얘네들 사이에서 다 다르다. 숲의 사용, 그리고 숲에 서 있는 목재. 그러니까 목재라는 말이 뭐야? 배에서 우리가 쓴다는 뜻이야, 사실 팀버는. 그지? 딱 여기서 뭔가 느낌 오죠? 그러니까 어휘력 좀 알고 있으면 센스로, 아, 경제성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서 있는 목재로서의 숲의 가치. 알겠죠? 다 다르대요. 그대로 연결되네요. These differences in attitudes and values lie at the root of conflicting management strategies and stimulate. 자, 잘 봐. 이러한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Root of. 어디에 근거를 두고? conflicting에서 딱 뭐야? conflicting이 뭐야? 팅 이게 conflict지. 와일이 왜 나온지 알겠죠? 끝났네. 이제 경영 전략 부딪히는 충돌하는 경영 전략과 그다음에 이거 구문 구조 분석을 해줘야겠네요. 자, 첫 번째 동사고요.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얘가 자극시킨대. 알겠지? 잘 봐, 동사 구조.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 데 놓여 있고, 그리고 자극을 시킨대. 그 시위 그룹들, 그러니까 친환경 단체들. 알겠지? Such as the Chip Con Movement. 뭐 얘네들과 같은. 이건 버리시고요. 에너지 쓰지 마, 낭비하지 마. 자, for example. 핵심 뭐였으니까? 여기서 연결하면 되네. 그치? The cultivator. cultivate가 무슨 뜻? 경작하다. 수확하다. 그래서 경작하는 사람들. 히말라야와 카라코람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은 일단 뷰 이거. 아, 한강 뷰가 좋네. 그 뷰겠어? 뭐겠어 그럼? 보다. 잘했어요. 인마들은 본대요. 포레스트를
essentially convertible 한 리소스로서 BASP 뭐 이렇게 봐야겠지. 만약에 BASP 구조 알고 싶은 사람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숲을 뭐로 써본다? 근본적으로 convertible. convert 무슨 뜻? 근데 거기에다 able 붙었네. 전환 가능한 자원. 전환 가능한 자원으로 본다라는 건 그러니까 뭐야? 숲으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convertible resource로 본대요. That is 즉이란 뜻이죠. 같아 달라. 컸겠지. 그러니까 앞에랑 계속 흐름 유지되는 거야. 알겠지? 야, 내가 지금 이 짓거리 왜 하고 있을까? 나 앞에서는 항상 너네가 수능 때 이 문제 봤으면 어떡하지라는 관점을 접근하죠. 여기서는 사후 분석 안 하죠. 그치? 그래서 논리적 독해하는 것도 실전에서 볼 수 있는 것만 보여주잖아. 그리고 사후 분석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치? 내가 왜 이 짓거리 왜 해? 여기서 Y를 봤거든요. 뒤집히는 걸 봤거든. 뒤집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직 뒤집혔어? 안 뒤집혔어? 뒤집혔어. 이거 찾으려고. 즉이니까 똑같은 말이란 거냐. Under increasing population pressure. 자, 지속적으로 늘어난 인구 압박. 그리고 growing demands for cultivable land. 입이 많아졌으니 음식도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경작 가능한 땅이 더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the conversion of forest into cultivated terraces. 테라스가 뭐야, 테라스? 네, 이렇게 좀 뭔가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 있는 그 부분에 테라스가 되니 카페 갔을 때 우리 테라스에서 먹자. 테라스 좀 언덕 위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데 위에 올려져 있는 걸 테라스라 하죠. 그래서 혹시 세계지리 같은 거 하시면 여기 계단식 논 이거 보량 같은 데 가면 보는데 너 녹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 계단식처럼.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왜 하는 거야? 경작지 모자라서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왜 많겠어? 땅덩이가 좁으니까 그런 거냐. 이렇게 못 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짓는 거죠. 계단식론을 한 단계 그거야. 알겠지? 그래서 계단식 농경제야. 사실 뭐 테라스는 여기서 그 뜻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테라스로 경작된 테라스로 바꾸는 거 뭐를? 숲을. 그게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컨버전이 의미한답니다. A much higher productivity. 더 높은 생산성을. 와 이거 골 때리지. 근데 또 can be extracted 나오네.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치? 이거 그치. 이거 내가 그거 잡아놨잖아. 고문 독해.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Under increasing 여기까지는 전치사 구조. 그죠?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서 conversion은 into cultivated terraces means는 a much higher productivity can be extracted. 뭐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어? 이거 안 했어? 텅텅 비었네요. 다? 그죠? 범진이 했는데 범진이 어떻게 했어 이거? 저 인투에서 프로덕티비티까지 끊었는데 이렇게? 네. 그럼 뭔데 이거? 아 여기 싹 다 주어라고? 그 컨벌련? 여기를 S를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끊은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려고 끊은 거 아니야? 네. 그럼 해석해봐. 테라스의 의미? 수단? 아 수단! 수단으로 봤구나. 그러니까 명사로. 근데 뒤에가 그럼 명사? 이상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들 오늘 고문독해를 안 하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거 수능 때 보셨으면 어떡하시려고. 그죠? 그지? 오늘 마스터키만 자꾸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알겠죠? 해와? 왜 이거 안 해오는 거야? 위험해 이러면. 내가 요즘 그래서 자꾸 이런 거 잡아주죠.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뭔가 너네한테 1등급씩 수업한 것 같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는 여기가 중요해. 너희는 알겠지? 제대로 읽어야지. 그지? 그래서 효린이 아까 그 정답 두 번째 얘기해주면 정확한 해석 솔직히 너가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 거지 정확하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고력도 담보되지 않아요. 알겠죠? 이거 그럼 내가 뭐하러 해? 이거 너네 이거 추출하는데 나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해주는 의미가 없잖아 안 하면. 그지? 꼭 이거는 꼭 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 여건 플러스에서 내줄 테니까 일단 키워드 마스터키만 잡을게요.
자, N은 어딨어? 너 뭐에다 잡았지? 아, 컨버전. 컨버전 어딨냐? 아, 저기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냥 읽었다 치고 넘어갈게. 그래서 compensation in the form of planning on terrace edges occurs to make up for the clearance. 아, 단어는 다음에 잡자. 지금 시간 다 돼가지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그냥 같은 얘기야. 그냥 흐름만 볼게. This contrast. 이것에 대조된다. 끝났죠? 찾았죠? 자, 이제 B 나오겠네. With the national view. 자, national. 여기 national 있네. 그치? National view of the value of forest as a renewable. The national view of the value of forests as a renewable resources. 뭐랑? 아, 너무 난사했네. 자, 국가의 관점. 숲을 뭐로 보는 거? Renewable resources. 그래서 재생 가능한 소스로 보는데 그게 뭐다? Need or desire to keep a forest. 숲을 지키자. 건들지 마라. 컨버트 하지 마라. 이거랑 딱 봐도 대립 아니야? 얘는 바꾸자고 얘는 바꾸지 말자 하냐. 완전히 서로 반이어로 대립되네. 그지? A. Transformable. B. Preservation. Practicality는 이건 A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쓰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랑 친구잖아 얘는. 팔라. 답 1번. 알겠죠? 마스터키만 잡고 오늘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자, 숙제 고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자, 단어 다음 무대에 외우고. 자, 오늘 디테일전 복습해야 되는 사람 꽤 보였어. 그래서 우선순위 상 복습 체크 2회, 그리고 16번은 아마 거의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들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도 나간 데까지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4번이었니? 아, 5번이었구나. 5번 구문도 피하고 10번까지 문제 풀어와. 알겠죠? 10번까지 풀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풀어봅시다.